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문장 연습을 담당하게 된 조기숙입니다. 원래 30분 시작해야 되는데요. 좀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자, 영어문장 연습은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이미 우리 그 영어학과 학생들은 초중고 때 또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고 영어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실력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어 문장 연습에서 다루고자 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시작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먼저 우리 그 이 사이버 외대와 한국 외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뭔가 기존 패러다임하고의 어떤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요. 항상 이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IT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도 새로운 문법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컬러에 있어서 컬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곱 가지 기본 색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어 문장에서 문장 성분에서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컴프, 서브젝트, 텐스, 네그, 링크, 에스페, 프레디켓 일곱 가지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subject, 주어, 주어부터 문장을 시작된다고 봤는데 지금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컴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는 보문어라는 개념이고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바로 보문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컴프는 이제 does, A번 문장 같은 경우에 does John smoke? 그러면 이게 yes, no question이고 who does John like? 그러면 WH question이죠. 그러면 이 컴프 자리에는 does나 who와 does 이런 애들이 컴프 자리에서 문장의 유형을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으로 명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에 don't smoke in the office 같은 경우는 명령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ould John leave his wife, he would be blamed. 그러면 should는 이제 이거는 조건문이 되는 거죠. 2번에 may God bless you. 그러면 기원문. 그렇죠. 그 다음에 how well the computer works 이런 거는 이제 감탄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프는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문장의 가장 주어보다도 먼저 있으면서 문장의 유형을 결정한다. 그리고 문장의 유형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장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채팅방에 황인전 선생님이 가장 먼저 들으셨고 또 이현정 선생님 그리고 김경현 선생님, HJ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컴프라는 개념은요, 그냥 보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한다. 그리고 문장 접수사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경우는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그런 구문이고요. 이 that, if 이게 이제 대시 있음으로써 이 대시 문장 접수사 역할도 하면서 G번 문장이 that 이하는 평소문이 되는 거고요. H번의 이 if는 he doesn't know if she is a genius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종속절이 그렇죠. 종속절이 지금 의문문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간단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문장의 유형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Subject라는 개념은 이제 구조 우리가 보통 Subject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Subject 개념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뭐 subject 자리에 a man, refrigerator 이런 명사구, noun phrase가 올 수도 있고요. C번처럼 that Sylvia has already retired, surprises me. 이처럼 이렇게 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subject라는 개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 tense인데요. 보통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시제를 인정하는 분도 있고 또 삼시제를 인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시제와 삼시제 중에서 어떤 시제를 좋아하시나요? 이시제를 좋아하시는 분은 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삼시제를 좋아하시면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별로 없으신데 제 강의 홍유재 선생님 이시제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 시제라는 거는 현재하고 과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그 김준영 선생님 삼시제. 저도 사실은 삼시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시제는 약간 옛날 세대고요. 현재, 미래, 과거. 이 시제는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시제를 따라갈까 싶습니다. 현재와 그렇죠. 과거 두 가지만 인정을 하고 미래라는 거는 사실은 현재에 포함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를 분리시키면은 뭐 미래, 현재, 과거 삼시제가 되는 거고요. 가까운 미래를 현재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면 이 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텐스라는 거는 항상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텐스라는 거는 주어, Gina is talking. 그렇죠. 주어 다음에 있다는 거. She is not introverted. 그녀는 내성적이지 않습니다. The window was broken. It was not repaired yet. Chatelaines have just arrived. 그러면 지금의 언더라인된 단어들의 공통적 위치가 바로 여기 텐스 자리라는 거. 그렇죠. 주어 다음에. 그래서 항상 그렇죠. 우리 손범 선생님은 삼시제.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미 선생님 이시제. 그렇죠. 저도 삼시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텐스라는 거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데뷔나 파이트 이런 경우는 미리 이제 미래 시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G번에 보면은 did reconcile. 그러면 did가 이럴 때 그렇죠. did가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 시제하고 동사가 하나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d reconcile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로 붙는다 그러면 reconcile로 바뀔 수도 있고 강조용법을 내가 굳이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did 그렇죠. did reconcile 이렇게 시제와 동사를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텐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텐스라는 개념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건 뭐냐면 이 텐스가 주어 다음에 고유하게 텐스 자리가 있다. 뭐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그라는 개념이고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문장에서 공부하시는데 막 어떤 분은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공통성 텐스 네그님께서 이 순서를 개념을 순서를 몰라가지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N No J No 선생님 주어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고유한 자리가 바로 텐스다. 그 단어 잘 보셨고요. 다음에는 네그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네그인데 뭐 네그는 여기 네그를 보시면요, He is not relaxing. 그러면 텐스의 어느 쪽에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에코 현상이 좀 있나 보죠. 잠시만요. 지금 하울링이 어떤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어 문장 연습에서 앞으로 2학기 내내 공부를 할 텐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만 좀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Compos, Subject, Tense, Neg. 그래서 Neg는 부정문이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Not이 있잖아요. 그러면 Not이 그렇죠.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Neg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Link라는 개념입니다. Link 그렇죠. Link는 연결어라는 개념이고요. 연결어 그렇죠. 연결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가 처음 제시한 그런 개념인데요. 링크는 연결어라는 개념이고 연결어는 교수님들도 이 수업을 듣고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헷갈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연결어는 쉽게 말해서 연결하는데 연결어가 되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연결어가 안 됩니다. 의미는 없는데 뭐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요소. 그게 바로 연결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어의 구체적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어. 자, 화면을 보시면요. Mike is open-handed. 마이크는 손이 크다. 손이 크다라는 거는요, 팍팍 쏜다 그런 뜻이죠. 보통 혈액형 중에서 O형들이 잘 쏩니다. 혈액형 중에서 제일 안 쏘는 사람들이 A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접받고 싶으면은 O형들과 많이 이렇게 어울리시면 좋고요. 제가 바로 O형입니다. 자,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의미는 없고 그렇죠. 단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소리.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실까요? He will not be parsimonious. 그는 쫀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더라인된 be가 not보다도 오른쪽에 있고요. 근데 이제 not은 부정어, will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 parsimonious는 쫀쫀하다. 그러면은 be를 빼버리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연결이 안 되냐면은 will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will 보이시죠? 여기 이 will과 여기 있는 will과 parsimonious가 그렇죠. will과 parsimonious가 직접적인 링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이 be가 들어감으로써 will과 parsimonious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링크 연결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고안했고요. 그 다음에 D번 문장에 보시면 D번 문장 한번 보실까요? D번 문장 she will 그렇죠. 링킹 버브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누구냐 앤 노우 선생님 굉장히 아카데믹하신데요. 그 링킹 버브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코필라 계사라고 하는데 그 코필라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오히려 여기 보시면 텐스 예전에 그 코필라는 우리가 우리 그 생성 문법에서 텐스 예를 들어서 John is smoking. 존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is를요. is를 링킹 버브로 봤죠. 예전에 그 코필러로 봤고요. 근데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예전의 개념으로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링크가 되려면은 의미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 그렇죠? 링크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뒤 전후 관계의 연결을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 문장 한 번 더 볼까요? D번 문장. D번 문장에 보시면 she will have finished the project next year. 그러면은 이 have라는 단어를 한번 염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는요. 사실은 이 have가 동사 원형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will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요. finished가 수로 역할을 하는데 have가 빠져버리면 누구와 누구의 연결이 안 될까요? 그렇죠. 바로 will과 finish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ave가 억지 춘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project will not have been finished by then. 그러면 이때 have. have가 빠지면은 그렇죠. 우리 진수 선생님 금방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have가 빠져버리면 will과 been의 연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지번 문장 맨 끝에 한번 보실까요? 지번 문장 보면 He wants to succeed. 그렇죠? He wants to 그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to가 빠지면은요. 이거 우리 학교 문법에서 to 부정사 많이 배우셨죠? to가 빠지면은 wants와 succeed의 연결이 안 돼요. VV 여러분 히아투스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같은 성질끼리 서로 피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V와 V가 이렇게 동시에 이어지면은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to가 가운데 살짝 끼어서 연결 역할을 한다는 거. 뭐 이런 게 링크 개념이고요. 자, 링크 개념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태솔대학원에서 우리 태솔대학원에 그 석사 과정이 있는데요. 석사 과정 학생들이 링크에 대해 있어. 링크가 과연 뭐냐? 링크가 필요하냐? 또 영어 문법 교육에서 링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pect라는 개념. aspect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과 완료.
그렇죠.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개념을 우리가 에스펙트라고 합니다. 에스펙트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이란 오 그렇죠. 우리 NJ 선생님 아니 NJ가 아니고 J No 그렇죠. 우리 굉장히 아카데믹 하신데요. 너무 답을 딱딱 답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상 원래는 노우영 선생님이나 네 반갑습니다. 자 에스펙트는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C번 문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 학기도 들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사실은 제 과목 중에 스크린 영어가 더 재밌는데 이 영어 문장 연습이 좀 딱딱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aspect는 진행이나 완료를 나타내고요. 3번 문장 She's been kind to them and all of children's day. 그러면은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그녀가 애들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인데 누구 때문에 진행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누구 때문에 진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홍 선생님도 스크린 영어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너무 힘들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촬영할 때, 그렇죠. 촬영할 때 외국인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촬영을 외국인 교수들이 함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오늘은 문장 연습 얘기해야 되니까. 자, 빙은요. 자, 빙은 진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 F번에 been 있죠, been. 그렇죠. been 같은 경우는 완료를 나타냅니다, 완료. 그래서 완료 중에서도 뭐 경험, 계속, 결과, 완료가 있는데, 완료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계속적인 의미죠. 그래서 aspect는 어쨌든 진행과 완료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predicate. 뭐라고요? predicate. 수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법 교육은 전부 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가르쳐요. 동사.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동사가 없어도 수로가 있으면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영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세요. 누가 한번 또 소리가 올라오네요. 아, 예. 또 소리가 울려요. Be quiet. 그렇죠. 그러면 be quiet에서 be를 뺄 수가 있어요. 자, be quiet에서 뭘 뺄 수가 있다고요? be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quiet. 자, 지금은 어떤가요? 하울링이? 괜찮나요? 지금 어때요? 네네네. 그래서 형용사만 가지고도 그렇죠. 황인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형용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 형용사가 뭐냐면 바로 predicate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predicate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predicate는요. 일가 수로가 있고요. 일가 수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필요하는 수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로는 일가 수로고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수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일가 수로. Carry is to see. His wife worried. The doctor was cold. He's arrived. 그렇죠. 그 다음에 the liquid medicine works wonders. His fever is broken. His wife happy. They smiling. 그렇죠. 전부 다 언더라인된 단어들이 뭐라고요? 수로입니다. 수로. 근데 이 수로들은 주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맥가 수로다. 그렇죠. 일가 수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일가 수로. 자, 다음에 일가 수로가 있으면은 그렇죠. 일가수로가 있으면 당연히 이가수로가 있습니다. 이가수로. 자, 이가수로는요.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할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 같은데. 그렇죠. 이가수로는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언더라인 된 단어들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기 우리 오늘 석학 한 분이 한번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잘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가수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게 이가수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맥가수로까지 있냐면은 맥가수로까지 있을까요? 최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맥가수로까지 있냐면은 이 삼가수로 그렇죠. 삼가수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삼가수로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뭐 일가수로, 이가수로, 삼가수로 그렇죠.
그렇죠. 삼가수로, 사가수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걱정 마시고 문장은 최대 이렇게 삼가수로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거의 coming close to the end. 뒤에 또 김희진 교수님의 또 특강 준비가 있으시고, 김희진 교수님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끝나면 저한테 또 이렇게 구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야 되고요. 자, 일가수로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일가수로는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 일가수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가수로 보시겠습니다. 이가수로는 화면에 보이시죠? 자, 이가수로는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수로가 바로 이가수로입니다. 그래서 프레드 2, 그렇죠? 프레드 2, 두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가수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수로. 삼가수로는 이가수로가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니까 삼가수로는 당연히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연습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뭐 일가수로, 이가수로, 삼가수로 중심으로 다양한 문장을 중심으로 이걸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과 여러분의 문장을 분석하는 실력, 그리고 여러분의 독해 실력, 그렇죠? 더 나아가서 또 작문 실력,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화면에 보시면은 저 혼자 만든 거는 아니고요. 노암 참스키, 원래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미국의 노암 참스키 교수님, 또 라스닉 교수님, 그리고 홀스틴 교수님, 리차드 케인 교수님, 그렇죠. 우리 허영태 선생님, 용어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시면, 우리 또 우리 영어과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전문 영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개념을 소화해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수님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개념 중에서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요. 근데 재방쌤, 사진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런가?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가수로, 그렇죠? 일가수로, 이가수로, 그렇죠? 자, 일가수로, 이가수로, 삼가수로, 이건 확실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일가수로 하나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가수로는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가수로는, 그렇죠,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과 독해력과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가 영어 문장 연습을 통해서 한번 크게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한번 도전해서 이번 영어 문장 연습 2학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에서 전부 다, 그렇죠, 이 전문가의 경지로 전부 다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 주시고 또 특강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바이러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영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큰일 하고 계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